lepa. Isibo? Sibi. Sibi.자, 두 점에 대해서 PATB가 3대 1이 되는 거는 아폴리니스 1이다, 그지? 그러고는 이제 그거 알고 풀면 편안하게 풀도록 이제 문제를 줬잖아.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게 3이다. 요게 네 칸이다. 0, 1, 2, 3. 3대 1로 내분하는 점은 요 점이다, 그지? 3대 1로 내분하는 점. 그 다음에 3대 1로 외분하는 점. 선분이 있으면 갈 때는 3이고 올 때는 1이야. 여기 2가 되겠지. 그럼 요 길이의 반만큼 오른쪽이겠지. 두 칸 더 오른쪽에 하나, 둘, 저 5. 요게 외분점이야. 요거 두 개가 지름의 양 끝점이 원이다. 요걸 알면 막 입지름 같은 거는 편하게 볼 수 있어. 요게 3이니까 반지름은 2분의 3이 돼. 중심은 2분의 7이 돼. 2분의 7,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분의 3이 되는 원입니다. 꼭 이렇게 풀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풀면 쉽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건 아폴리니스 원으로 풀어라 라고 문제를 준 거예요. 이제. 자, 만약 이렇게 안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점 P의 자치니까 점 P를 그냥 X,Y라고 두고 요 길이 대 요 길이는 3대 1이다. 그냥 10 풀어주면 됩니다. 요거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12번 같은 거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체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대로 씩 만들어줍니다. 또, 7번. 자, 중심이 이거 위에 있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건 두 가지 종류예요. 중심이 요렇게 되는 수도 있고 중심이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어느 건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요렇게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요렇게 되는 경우를 나눠서 자 만약 요렇게 될 때는 중심이 이거 위에 있다 했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지. 3a가 9니까 a는 3이 돼. 만약 요렇게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면 a가 9가 돼. 요럴 때는 a가 9가 돼. 그럼 요거는 지금 x-a의 제곱 반지름의 길이다. 이때는 반지름이 3일 거고 이거는 반지름이 9가 돼. 됐죠?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런 경우인지 이런 경우인지를 구분해서 그럼 둘 다 지금 승리하네. 어. 점 3,0을 지나고 중심이 1, 4분면에서 직선 y 꼴 x 위에 있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를 a,a라고 두면 되겠지. 중심의 좌표를 a,a라고 두면 그럼 그거는 중심은 a,a고 이게 중심이고 원이 이렇게 있으면 3,0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지난다 해서 원점과 이 원 위에 있는 점 P 사이에, 자, 원점이 어딘가 있겠지. 원점에서 이 위에 거리는 여기다가 반지름만큼을 더하면 최대가 될 거고, 빼면 최소가 됩니다. 근데 최대 값이 6루트이다 있기 때문에 최대가 되는 거는 요게 원점. 요 거리는 루트 2에 있거든요. 루트 2에, 두 점 사이 거리. 요 거리에다가 반지름만큼을 더했는 게 최대잖아요. 반지름은 요 두 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다. 요게 원위의 점입니다. 거리 a-3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요게 거리인데 그 거리를 더했더니 그 6루트 2였다. 자, 그 점, 계산은 요거를 이항하자. 루트 2a 이항해놔놓고 양변 제곱 그럼 요게 2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되고 요거 제곱하면 36이니까 요게 72 마이너스 4, 6, 24a 플러스 2a 제곱 a 제곱 없어진 a가 보여지는 게 a만 보여지면 이제 뭐 요구하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계산하면 21번 됐죠?
무조건 원위에 있는 점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요 개념만 딱 쓰는 거야. 너 그러고 지난주인가 선생님 숙제 한 내가지고 카톡을 올려놓으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삼성사는 당연히 안 할 거고 삼성사 빼고 나머지 왜 하는 데다 문제 적어줬잖아 그때. 이제 문제 보냐. 그 다음 몇 번? 21. 직선과 원의 교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직선 원이 있어. 직선이 있네. 여기 교점이네. 여기서 접선, 여기서 접선 구하라는 말은 연립을 풀어서 점을 구하라는 말이야. 이건 다르게 방법이 없어요. 요 점과 요 점을 알아야지 접선을 구하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여기 집어넣을 거야. 그럼 x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25는 10. 5x제곱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15는 0.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 여기로 플러스입니다. 그럼 여기 1, 3 이렇게 돼. 그럼 x는 1, 요거는 3, 여기 1 집어넣으면 y는 1 집어넣으면 3, 여기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 x1 x 더하기 y1 y는 10, x1 x 마이너스 y1 y는 10. 이거는 구해야 돼. 선생님 봐, 이거 구하는 일이 거의 없었지. 그럼 이거는 이 점을 안 구하고는 구할 수가 없네. 17. 5P의 두 점에 대해서, 자,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점을 x, y라고 두고, 그대로 제곱 더하기 제곱은 10,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원이 되겠죠, 원. 반응이 원이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원이 나왔어. 그럼 5P 길이 최대 최소는 아까 했듯이, 요 원의 중심에서 원점하고 이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가, 반지름을 빼면 최소. 그리고 원방정식만 구합니다. 자체는 무조건 그 점을 XY라고 두고 이런 식은 제일 쉬운 거예요. 식이는 대로 식만 그대로 만들어주면 돼요. 어? 25. 한 점 P와, 점은 원이 있는 점이지, 한 점 P와, 그 다음에 원의 중심 C를 지나는 방정식.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고. 자,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는, 요거를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높이가 최대가 되는 거지. 그 높이가 최대가 되는 거는, 요 직선을 요렇게 평행이동식이다. 평행이동식이다 보면 딱 접하는 순간 생기죠. 고점까지가 제일 무섭다. 그럼 고점이 어디 있겠노? 요거의 수직 이동분선 위에 있겠죠. 요거의 수직 이동분선 위에 있겠죠. 그러면 중심도 지나고 요점도 지나면서 요거 이동분선 선을 지나. 그래서 요 직선식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결국은 AB의 수직 이동분선 구하시오. 이거와 같습니다. AB의 수직 이동분선을 구하시오. 됐죠? 수직 이동분선을 구할 수 있지? 20. 원 이거의 접선 중에서, 원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양수인 접선. 접선과 그 기울기가 3인 접선이니까 y는 3x 플러스 k. 자, 이 원과 직선이 접한다 했으니까 b 골 r을 쓸 거야.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했더니 이렇게 돼.
그 거리가 반지름이 루트 2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K는 2루트 5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양수에 있으니까 Y는 3X 플러스 2루트 5다. 이게 바로 기울기가 양수인 이 접선이에요. 그 접선과 원에 있는 이 점에서의 접선.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X1, X 더하기 Y1, Y는 2, 요거죠. 그거의 교점 구하라니까 요거 1, 2, 9, 10. 이거 각의 한 점에서 끈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일 때 접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원이 있어. 자, 각의 한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끈다. 접선을 이렇게 끄면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라는 말은 중심하고 이렇게 수직 이런 관계를 끌 때 요 각의 크기가 30도다. 이거랑 같은 말이지. 그 다음에 요게 5,6입니다. 요게 3,0입니다. 그럼 이게 30도는 요 길이 구할 수 있잖아. 요 길이 보이지면 다른 변 길이라고. 그럼 접선의 길이는 어디야? 요 길이가 접선의 길이다. 요거 피타고라스 삼각형에서 각을 알기 때문에 계산해. 원 됐나? 24. 와이주 위에 점 P에서 원의 끈 접선의 길이가 루트 7일 때 루트 7이 되는 접선의 길이 루트 7이 되는 점 P의 좌표를 구해봐라. 여러분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1,1이니까 여기 있고 자, 반지름이 뭐 루트 3이니까 한 이 정도쯤 되는 이런 원이야. 자, Y축에 있는 점에서 이 원의 끈 접선의 길이 자, 그럼 결국 이렇게 되네. 이런 원이 있으면 Y축에 점이 어딘가 있을 거고 이렇게 접선을 껐더니 이 접선의 길이가 루트 7이다 이 말이야. 자, 그 접선은 항상 이런 거야. 수직 이렇게 된다. 요점을 0,A라고 둡니다. 0,A. 그 다음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고 그 다음 반지름이 루트 3입니다. 그 요 길이가 루트 3이고 7이고 루트 3이니까 요거는 제곱한 루트 10이 되겠지? 맞나? 7 더하기 3, 10, 아, 여기가 루트 10이 돼. 요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 10이 되는 A값. 두 개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원 끝. 자, 도형 이동. 원점과 P에서 P 이거 원점 O P 이거를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 R이라. 직선이 지금 Y X 마이너스 이니까 이렇게 되네. 요 직선에 대해서 원점을 대칭하면 이렇게 보고 원점을 대칭하면 이렇게 0, 3을 대칭하면 이렇게 오게. 이때 이렇게 된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사다리꼴 넓이 구하라. 이거 기억나는 거 모르겠다.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1이잖아.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 옮기는 공식 그때 적어줬다. 그죠? 자, X, Y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요 식을 X는 읽으면 Y 플러스 Y는 읽으면 X 마이너스 X는 이렇게 Y는 이렇게 바뀝니다.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직선에서만 쓰는 거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 모르면 구하면 되지. 요점이 0,3이잖아. 요점을 A, B로 두고 자 모를 때는 두 점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때는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 대이. 그 다음 이놈과 이놈은 서로 수직이다. 이 관계로 그냥 계산해서 구해주면 되겠지.
구해주면 되는데,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일 때는 요 식을 알아두면 편하다. 그럼 이제 0,0을 집어넣으면 0,0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요즘은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0,3을 집어넣자. 0,3을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요즘은 4, 마이너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점을 이렇게 쉽게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두 점 사이 거리. 요 거리 구하면 보기 아랫변, 윗변. 곱하기 높이를 구해야 되네. 높이는 뭐,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계산합니다. 그럼 이 직선씩 구해가지고, 거리가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그러면 그게 높이. 계산은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 많이 틀리죠. 최현이 이거 틀릴게, 안 틀릴게? 당연히 틀릴게. 또 몇 번? 어? 14번. 두 점과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구하라. 직선이 이렇게 있어. 직선이 이렇게 있어. 점 A하고 점 B가 그려보면 이렇게 직선에 대해서 한쪽 편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어. 이때 어떤 점을 잡아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이 하나를 대칭식이에요. 요 점과 B를 연결한 직선으로 갈 때가 최소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점만 대칭식이면 되네. 자, 이 직선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그런 직선이에요. 그래서 X, Y가 X는 1-Y, Y는 1-X 이렇게 옮겼어요. 그럼 지금 2,4를 옮겨주면 2,4를 옮겨주면 옮겨진 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은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바로 거리를 구해주면 그 거리가 최소가 되고, 만약에 이 점을 구하라 할 때는 이 점, 이 점 지나는 직선식을 구한 다음에 요 직선하고 연립을 해줍니다. 이동됐나? 조용히 왜 하나도 안 불러? 남들이 다 불러주나 가만히 있어 뭐. 어? 아, 물어봤었나? 서인은 왜 한 번도 안 불러? 남들이 다 준다고? 그냥 그저 얻어먹겠다고? 조용히 이동됐고. 집합. 5번에 자, X제곱이 7을 만족하는 자연수. 이건 공식화지. 어? 중괄호를 붙인다는 무슨 말이지? 이렇게 보는 공집합인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잖아. 원소가 들어있는 거지. 공집합은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쓰면 이거는 어떤 집합인데 이렇게 생긴 원소를 갖는 집합이다 이 말이죠. 공집합이란 뜻이야. 그럼 이렇게 보면 이 집합을 A라고 합니다. NA는 얼마인데? 그럼 1이 되는 거지. 공집합은 이게 0이잖아. 없는 게 공집합. 요거는 요렇게 생긴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이 C가 공집합이란 이게 공집합이란 말이야. 이거 만족되는 자연수는 없잖아. 그럼 C는 원소가 없지. 그게 없으니까 C는 그냥 공집합이야, 공집합. 그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고 물었으면 이건 0이 돼. 중괄호 붙일 때, 그런 거 붙일 때 없어. 그거 붙는 거는 이제 이런 거잖아.
만약에 어떤 그런 집합이 있어요. 자, NA는 얼마고? 얼마? 4다 이거네. NA는 4. 자,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 틀려? 맞지? 이 공집합 뭔데? 진짜 공집합.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 공집합. 이것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하면 맞아 틀려? 이것도 맞다 그지? 요 공집합은 뭔데? 바로 요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공집합은 A의 이거다. 이것도 맞아 맞아. 이것도 맞는 거야. 이럴 때 이제 이런 그 주어 쓰지. 이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또, 어? 몇 번? 1번. 우리 학교에서 키가 가장 큰, 이거는 집합이다. 가장 크니까. 가장 큰 사람 정해져 있잖아, 그래? 그럼 키가 큰, 이렇게 만들어야 돼. 큰 이렇게 보면 이거는 크다는 그 기준을 혼자 끼죠. 하지만 가장 큰 거 이거는 집합이에요. 그죠 틀리네. 또 13. 자연수 전체의 부분 집합 A. 그럼 A는 자연수만 있어. 자연수만. 자 어떤 수가 A의 원소이면. 요렇게 했는 수도 A의 원소예요. 요렇게 했는 수도 A의 원소예요. 근데 A는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다.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A에는 자연수만 들어있어요. 자연수만 들어있으려면 A가 어떤 수라 해요? 1, 3, 제곱, 세제곱, 네제곱. 요런 수만 A가 되죠. 81의 약수만 A가 되죠. 자, 그러면 그런 집합을 몇 개 만들겠는가, 이렇겠지. 자, 그런데, 요 말이 무슨 의미냐면, 1이 A의 원소가 되면, 요 1 집어넣어. 81이 A 원소가 돼서, 이거 두 개는 있으려면 같이 있고, 없으려면 둘 다 없어야 돼. 이 집합 A 안에, 요거 두 개는 있으려면 같이 있어야 돼. 1이 있는데 81은 없고, 이렇게 하면 요 조건이 안 맞잖아.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는 게, 또 이제 3이 왔어, 3. 그럼 3이 오면 이 27이 이럴 거야. 근데 9가 왔어. 9는 그대로 해도 9가 되는 게, 9는 지원사 있습니다. 하지만 1과 81은 무조건 붙어 다녀요. 그러면 이 집합 A에는, 집합 A에는, 요렇게 된 연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연마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집합이, 원소가 몇 개 하는 것 같아. 그냥 세 개다라는 것하고 같은 말이다. 그래서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3승에서 8개가 되는데, 그 중에 공집합은 배라 있지. 공집합을 하나를 빼서 답이 7개가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원소 1개짜리, 원소 3개짜리, 원소 4개짜리, 원소 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지 말고, 요거 두 개는 붙어 다닌다 이 말이다. 그죠? 요마 세 개가 원소가 됩니다. 이것들로 그냥 원소가 3개짜리다라고 하고 부분집합을 만들어버리면 조건이 항상 만족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문제는 항상 공집합을 제외한 이 말이 보통 다 붙어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 확인하고 있으면 이를 빼준다. 13번도 좀 할게요. 또 끝. 24. 집합 AB에 대해서 A 교 X, B 교 X의 합집합이 X고, 또 이거의 교집합이, 이거는 후에 식 정리해봐야 되겠네. 요게 둘 다 똑같이 있지. 그럼 X 교를 묶어주면 A 합 B가 되고 요거 두 개의 X가 됩니다. 교집합이 X가 됐다는 말은 X는 A 합 B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요것도 요게 똑같이 들어있네. 그래서 X 합 A 교 B가 되는데 요것도 X입니다.
이게 X가 된다는 말은 인마가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네. 자, 인마가 A 교 B X에 들어있어요. 그럼 X에는 A 교 B라는 원소가 들어있어야 돼. 그러면서 A 합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A 합 B는 1, 2, 3, 4 5네, 그지? 그 다음 A 교 B는 2, 3, 4 2, 3, 4 2, 3, 4를 갖고 있으면서 요거의 부분집합이다 했기 때문에 2, 3, 4, 2, 3, 4를 빼면 두 개밖에 안 남으니까 2의 제곱. 요점을 A, X1, Y1 이렇게 보자. 자, 요점을 X2, Y2 이렇게. 그럼 이 직선식은 X1, X 더하기 Y1, Y는 6 이렇게. 요 직선식은 X2, X 더하기 Y2, Y는 6 이렇게. 이 직선도 이 직선도 모두 2,5를 지나야 돼. 2,5를 지나니까 X1, 5, Y1, equal 6. 2,5를 지나니까 X2, Y2 이렇게 돼. 자, 요 식을 요렇게 생각해봐. 2X 더하기 5Y는 6이라는 직선이 있어. 거기다가 X1, Y1을 찍어놓은 식이 요 식이다. 이잖아. 요 식에다가 X1, Y1을 집어넣으면 그게 이식이다. X2, Y2를 집어넣으면 그게 이식이다. 이 식은 X1, Y1을 지나야 돼. 그러니까 대입하면서 이 식은 X2, Y2도 지나야 돼. 그러니까 대입하니까 씁니다. 그럼 이 점도 지나고 이 점도 지나는 직선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그게? 그게 바로 이 직선이다. 자, 요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되죠. 요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원의 중심을 생각해요. 중심을 생각하면, 요렇게 수직이지. 요게 수직이야.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0,0.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요게 수직이 되면, 이게 지름이네, 지름. 이렇게 생긴 원이네, 원. 요게 수직이란 말은 요게 지름이 되겠지. 이런 원이 되겠지. 원방정식 보여주지. 양끝점을 아니까. 이 원도 알고, 이 원도 알고. 그럼 이게 뭐에 해당해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 원방정식 구해서 이 원을 빼버리도 바로 이 직선이다. 생각하기 쉽기는 보기 쉽다. 쉬운데 간편한 거는 요게 되겠지. 그래서 공식이니까 이제 요 극선 구하는 거는 공식. X1, X, Y1, Y는 알죠? 그거하고 똑같으니까 이제 외워버려, 그렇게. 그 다음에, 자, 질문, 늦게 풀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계속 풀어나가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끝까지 다 풀어오면 되네, 이제. 미리 풀어라. 하루에 다섯 장 정도 이렇게 한꺼번에 풀라고 하지 말고. 몇 번? 128. 128. A, B를 3, 2에 대칭한 점을 P, Q라. A, B가 있어. 이거를 3, 2에 대칭한 점을 P, Q라고 했어. 그 말은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자, A, B가 이 직선 위를 움직일 때, 자, B는 2A 플러스 1을 만족할 때, B는 2A 플러스 1을 만족할 때, PQ가 움직이는 도형의 관점식으로, 자, AB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고, P,
B하고 A하고 P를 더해서 2를 나누는 게 이게 3이란 거예요. B하고 Q를 더해서 2를 나누는 이게 바로 2라는 거예요. 요 점이 중점이 돼요. 그런데 AB 사이의 관계는 알고 있는데 PQ 사이의 관계가 뭐 모르는 거죠. AB 사이의 관계는 A는 6-P가 되고 B는 4-Q가 돼요. 그 AB는 이거를 만족해야 돼요. B는 4-Q는 2A 6-P 플러스 1. 자, 여기서 PQ를 XY로 바꾼 식 찾아라. 130. 원 이거와 이것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이 직선이 y equal ax 플러스 b가 있고 b 중심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고 이쪽 중심은 7, 0이 되겠죠. 원 중심만 봐요. 중심. 그럼 이쪽 원과 이쪽 원이 이 직선에 대칭이라는 말은 이 직선은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두 점,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면 그게 다 돼요. 요거, 요거의 합집합에서 요 집합을 빼버리면 되겠죠. 요거, 아, 저 교집합. 교집합의 합집합. 그래서 A 교 B, 요 놈하고, 그 다음에 A 교 C, 요거의 합집합에서 요걸 빼는 거예요. 만큼을 빼버리면 B 교 C를 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A가 공통이네. A 교 B 합 C. 여기서 B 교 C를 빼는 B 교 C. 여기서 B 교 C를 빼는 C. 여기서 B 교 C. 응? 아니. 금방 시험했잖아. 여기서 이거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보고 하는 내가 요거를 집합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그걸 자기가 생각을 해봐. 그럼 쌤은 이렇게 했잖아. 이거하고 이거의 합집합에서 요거를 뺀다 이렇게 생각해. 이거를 빼야 돼. 이거를 빼면 되는데 이렇게 빼면 되는데 답은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잖아. 그건 집합을 세 개를 써야 되잖아. 그렇게 하면 더 복잡이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짜리 요거를 뺀다라고 넓이가 가장 크게 하고 싶어. 넓이. 넓이를 가장 크게 하고 싶은다. 밑변은 이제 결정이 됐잖아. 밑변은. 그럼 제일 큰 변은 높이가 가장, 이거보다는 이게 더 크지. 이게 더 크지. 어디 있을까, 이거. 그 점이. 그 점이 어디 끝나 생각해. 요렇게 평행하게 움직이다가 딱, 요렇게. 요 점이 P가 될 때, 요건 아니야. 그럼 여기 이게 평행하게 가는 거야. 길게 이거하고 받게 되는 접선이에요, 접선. 그 접선에서 지금 이렇게 꺼져 있죠. 그럼 전체가 받아 대칭된 모양이라는 거죠.
그게 이 중점에서 이 점을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그 중심이 그냥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수직으로 이동을 하면 중심이